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급속 매매 팔방 매매부를 써봅시다. 왕자를 먼저 써줘요. 팔방 급속 매매부. 이 부적은 팔방이다. 팔방을 쓰면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. 급속 매매부. 왕자가 매매도 잘 돼요. 급속 매매 팔방부. 표면을 잘 비벼가지고 여기다 많이 짜내야 돼. 완전히 빼주는 게 좋아요.
매매가 가장 잘 되는 급속 매매부, 이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하가 없죠. 상하가 여기다가 말 마찰을 써주면 더 효과가 있어요. 말마 옛날에는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이 이말 말이 속히 매매되자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. 급속 매매 팔방 매매부. 감사합니다. 한 군데 안 썼네. 한 군데 안 썼어. 사람 실수도 하죠. 죄송합니다. いいじゃん。 예쁘죠? 팔방매매 급속매매부. 이렇게 팔방으로 뻗쳐나가서 사방 팔방에서 물건이 팔리게. 건물, 집, 토지, 전월세 다 매매예요. 급속매매부. 감사합니다.